네, 기사는 새해가 밝았습니다. 화성시의회 부의장 서재일 인사 올리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지난 2년 반 동안 시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으로 도와주신 부분 의정에 다 보태 많이 되고 있습니다. 저희들이 하고 하려고 하는 내용은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보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해주는 게 우리 시의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. 또한 집행부의 견제는 물론이지만은 앞으로의 삶을 얼마만큼 잘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도 또한 우리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우리 시의원들은 남은 기간 동안에 시민의 가로대를 긁어주고 또한 화성시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좀 더 발전 있고 행복한 지수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좀 더 가까이 시민에게 다가가 행복 지수를 높이는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을 맞출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그동안 염려해 주신 그런 부분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챙겨줄 것을 약속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가정과 늘 발전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좋은 한 해가 되시길 더욱 기원 드리겠습니다. 장족의 발전을 기원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